인종이 700으로 더불어 수흥자가 천여라. 인종 법사가 있었죠. 인종이 여 700, 수흥자가 천여이니 직지 조계 하니라. 인종법사가 700으로 더불어 전송을 하는 사람 천여 명이 많은 사람이, 700이란 말은 승려를 치하고 일반 속인을 100그래요. 그러니까 700이라는 말은 승속과 같은 말이요. 스님들은 검을 짓자 검은 옷을 약간 이렇게 회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승을 치라고 하고, 백은 일반 세인들, 사회인들, 승속을 가리키는 말을 해요. 700으로 더불어 전송을 하는 자가 천여 명이 바로 조계에 이르렀다면, 조계가 아니라 보림사입니다. 보림사 조계의 절에 같이 왔다고 말이죠. 번역을 나는 보지 않고 그냥 이 지금 한문을 읽습니다. 번역을 보시면서 곳가다 내 말하고 약간 번역이 틀릴지라도 그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지 조계하니라. 바로 조계에 이르렀다 말이죠. 조계란 말은 원래 조숙량이라는 사람이 조숙량의 이 조자를 따온 거예요. 성이 조시요. 조숙량. 지금 조계종 하는 조숙량. 조숙량이라는 사람이 그 시냇물 위에다가 보림사 그 절을 지었다고 해서 그 조자를 따가지고 조계요. 원래 조계라는 말이. 물속에 조계 그 사람이 까먹는 조계가 아니고 조숙량이라는 조자를 따고 그 시냇물 위에다가 절을 지었다 했는데, 그 시냇물 가보니까 시내가 그때 갈 때는 말라가지고 물이 별로 없대요. 물이 많지를 않아요. 그 후에 큰 샘물이 흐르는데 그 샘물이 흘러가지고 그, 그러니까 육조스님 절 우편으로 흘러요. 백호등 안으로. 여기서 보기는 거창해도 그 가보면 시냇물 없어요. 하기야 공자가 계시는 수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문 배울 때는 수사하니까 굉장히 물이 나는 큰 줄로 알았거든요. 수사. 공자 계시는 곡부에 가면은 그 수사라는 물이 크게 나는 냇물같이 흐르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물이라고 질벅질벅하니 조그만해 물 잘 보이지 않아요. 비가 이제 많이 오면 좀 흐를까, 그냥 겨우 땅바닥에 축축할 정도 이 물들인데, 그런데 공자가 계시던 곡부도 수사라고 물이 거창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죠. 우리나라의 저쪽에 경남에 사천인가 뭔가 있죠. 예, 그 사자. 그때 형주 통응 율사가 여학자 수백인으로 이사이 주하니라. 아까 통응 율사라고 나왔었죠. 그때 통응 율사, 형주골에 살던 통응 율사가 학자들, 공부하는 학자들 수백 명과 더불어 스님에 의지하여 머무르니라. 육조 스님에 의지해서 육조 스님 절에서 같이 거주를 했다 말이죠. 사께서 지 조계보림 하사 도 당무의 추에 하여 부족 용중하시고
육조 스님께서 조계 그 보림사 절에 이르러서 당우가 추해하여, 당우란 말은 절집이요. 거처할 수 있는 집이 너무나 추해라는 것은 비좁다 말이죠. 집이 크고 널찍하지 못하고 비좁는 거죠. 좁을 해자, 좁을 추자. 좁고 좁은 것을 좁아가지고 여러 대중을 좋게 포용할 수,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도자가 볼도자요. 나중에 해석합니다. 요 강기야사 그걸 넓히고자 하사. 수왈 이인 지나선 하여. 드디어 그 마을 사람 지나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인사를 했다 말이죠. 보일할 자는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 알인데, 알자 쓴 것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 마을에 사는 진화선이라는 사람이 그 족에 사는 산주라요. 그땅 소유권자요. 성은 진씨고 이름이 아선이죠. 가라사대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성의 욕치 단월하야 단월에게 나아가서 구자구지 하노니, 득부와 자구 땅을 구하노니 그렇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 부자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월이란 말은 신도를 가리킵니다. 진화선을 가리키는 말이요. 단월, 진화선에게 나와서 자구지란 것은 방석이요. 방석을 자구라고 하지요. 앉는 거리. 방석 하나 필 땅을 구하고 싶다 말이죠. 그런데 그걸 허락해 줄 수가 있느냐? 많은 땅, 그냥 수천 평을 땅을 달라 하면은 안 줄 거니까 내 방석 하나 깔 수 있는 그 땅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구라고 하는 것은 방석이라요. 앉는 자리. 이것을 자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진화선이는 그 산의 소유권자인데, 단월이란 말은 옆에 나오죠. 혹은 단나라고도 하고, 여기 말로는 시주라고도 한다 말이죠. 월이란 말은 단나는 범어고, 가로에 나오죠. 범어의 단나, 보시를 단나라고 하지요. 단나를 번역하면 보시라고 하지요. 지주. 월이란 말은 저 언덕에 넘어간다. 저 언덕에 초월한다. 보시한 공덕으로 빈궁의 그 바다를 벗어난다. 초월한다는 월자죠. 그러니까 이 월자는 중국말이고 초월한다고. 단나는 인도말입니다. 인도말하고 중국말하고 합쳐가지고 단나, 단월이라고 한 거예요. 단나 또는 초월. 이건 인도말이고, 단나가. 그리고 이건 초월은 중국말이죠. 이렇게 합해가지고 시주를 단나라고 해요, 그냥. 시주를. 스님들이 시주한테, 신도님한테 단월이라고 합니다. 옛날은 중국에서도 임금한테도 스님들이 임금 보고도 단월이라고도 했어요. 황제 폐하 그런 말 안 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국사쯤 되는 분이 나라 임금이 불교를 믿는 그런 황제한테는 황제도 단월이라고 했죠. 선이왈 화상 자구를, 자구가 기어 괄인 있고, 선은 진화선이, 진화선이가 말하기를 화상은 스님이죠. 스님의 방석은
얼마나 넓습니까? 기허란 말은 얼마, 헛자는 어조사고, 얼마나 넓기에 그 방석 깔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가십니까?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화상은, 화상이라는 말도 인도 말이에요. 화상은 근독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역생이라도 번역해요. 인도 말인데 큰스님을 화상이라고 해요. 비국에 받은 10년 넘어서 15년, 20년 된 큰스님을 화상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번역하면 근독이라는 뜻이에요. 근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법사를 친근해서 법사를 가까이 해서 경을 읽는 사람이다. 독경, 법사를 친근함으로써 경법을 읽는 사람이다. 말이 좀 복잡하지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친근, 근이란 말은 친근이고 친근 법사, 법사를 친근해서 수독경법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부처님의 경법을 친근법사하여 수독경법이라. 그러니 요자 따고 이자 따가지고 근독이라고 번역해요. 역생이란 말은 화상으로 말미암아, 화상의 법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화상한테 법을 배움으로써 그 법의 힘이 생긴다 해서 법의 힘이 생긴다 해서 법력이 생긴다 해서 역생이라고 해요. 몰라도 되는데 지금 출처를 밝힌 겁니다. 진화선이가 말하기를 스님의 방석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니까 조께서, 여기는 또 조자로 말했네요. 육조 스님께서 출자구하여 취지하신데 방석을 꺼내어서 바랑 안에 그 방석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대. 아선이 유연커널. 진화선이 그러면 그 정도 땅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석 하나 정도는. 유연이란 말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육조 스님이 조께서 이 자구로 일전하시니 큰 방석으로서 앉는 그 방석으로서 한번 펴시니 진조 조개 사경커널 조개의 사면 사경은 동서남북 사면을 모두 다 덮어버려요. 덮을 조자 진조 사면이라. 이때 이제 신통력이 나타난 거죠. 도술로 아까는 방석이 조그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락한다면 방석이 넓어가지고 그 산을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가면 그 산이 몇 정도 된 그 산인데 좌우로 이렇게 있어요. 이 산이 골짜기다 골에다 보림사 절을 지었고 양쪽에는 큰 산 능선이 있고 뒤에는 주봉이 이렇게 나 있고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육조 스님 어머니 모시던 그 비구니 절도 있죠. 그때 이제 신통력을 보여서 그 산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사천왕이 현신하여 좌진 사방하니 사천왕이 동서남북 동방천왕 서방천왕 남방천왕 북방천왕 절문에 가면은 절 큰 절에 가면 사천왕이 있죠. 그 사천왕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까운 천상이 사천왕천이요. 사왕천. 그 사천왕이 몸을 나타내서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앉아서 진압을 했으니, 앉아 눌렀으니. 그 사경에 유 천왕령하니 인자의 명하니라. 지금 절의 경내에 천왕 그 고개라고 천왕령이라는
산 고개가 있었으니 바로 육조스님 그 당시에 사천왕이 나타나가지고 사방을 눌렀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자자 이것으로 인하여 이름이 천왕봉이라고 천왕령이라고 됐단 말이죠. 선이왈 선은 진화선이죠. 진화선이 말하되 지 화상 법력 광대 하나이다. 화상은 육조스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화상의 법력이 광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단 오 고조묘 분묘가 병제 차지하니 다만 유감이 된 것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무덤이 무덤 분자 묘자 묘가 아울러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절 보림사 경내 안에 있단 말이죠. 타일에 조탑 하실세 다른 날에 탑을 만들 적에 절을 짓고 탑을 만들 적에는 행망 졸류 가소서 바라건댄 졸류를 해 주옵소서. 졸류란 말은 남겨 두시란 말이죠. 자기 고조 할아버지 산소를 묘소를 없애지 말고 그것만 남겨두면은 제가 산은 다 시주하겠습니다. 연은 원 진사하여 영위 보방하리니다. 그 밖의 것은 모두 다 보시를 해서 영원히 보방을 만들겠습니다. 보방이라서는 보배로운 절, 절을 승방이라고 하지요. 승방, 보방 내나 절간을 말합니다. 이것도 나는 육조단경에서만 읽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역시 가운데다가 묘가 있는데 묘는 안 보이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 집겨버렸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묘소를 돌로 이렇게 감싸고 그다 또 이렇게 집이 크게 서 있어요. 지나선 그분의 고조 할아버지 산소가 그 절 한 복판에 있어요. 복판에 있지만은 우리 같이 이렇게 묘를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고 그 묘소라고 하는 그것이 돌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위에 또 건물이 서 있어요. 거기에 이제 표시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절 한 복판에 중간쯤 있는데 그걸 파내지는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파내고 거다 놔두고 그냥 절을 집을 계속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거기만 표가 나게 돌로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다 그 위에다가 집을 지놨어요. 중국에는 더러 그런 데 있어요. 요즘에 것이 저 구라파에 것이 저 성당에 가보면 성당 옆에다가 묘를 썼고 또 성당 바닥에도 묘를 썼잖아요. 부근에도 옆에도 다 썼고 그와 같이 이제 저기도 그렇게 됐는데 낙양에 가면은 낙양이 그 들판이거든요. 들판이고 큰 옛날 주나라 서울인데 낙양에 가보면은 그 가선마등이라는 처음에 이분이 중국으로 맨 처음 왔는데 가선마등 축법난 이 두 분이 왔거든요. 이자 써도 되죠. 가선마등. 보통 이자로 씁니다. 가선마등하고 축법난. 이 두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맨 처음 법을 전하신 분인데 이분은 묘가 낙양 백마사 그냥 안에 있어요. 절 안에. 지금 우리 절 같으면 그런 게 안 보이죠? 우리나라는 그 절 안에다가 묘 써놓은 것은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는 산도 없으니까 백마사가 들이거든요. 들이고 낙양 시내인데 거기다 그냥 가선마등 그 축법난 묘가 있어요. 따로. 묘라고 평지다 이렇게 부드러우게 해놨죠.
연이나 차지가 내 생룡 백상 대명이라. 그러나 이 땅은 부림사 절터 이 땅은 이에 생룡 백상의 대명이라. 생룡이라 것은 살아있는 용과 같은 불교에서 아니 이제 산가에서 내룡이라고 하지요. 위에서 이렇게 오는 산맥을 내룡이라고도 합니다. 내룡. 위에서 집터나 묘터 위에 내려오는 그 산을 내룡이라고도 하고 또는 용맥이라 하기도 하고 용맥. 용맥이나 내룡이나 산이 이렇게 뻗어 내려온 것. 묘터나 절터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산을 내룡이라 하기도 하고 용맥이라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생룡이란 말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사룡이 아니고 사룡에 대한 절터 같은 것도 안 되죠. 생룡이라야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터가 산터라야 좋지요. 그래서 그걸 생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용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그 산맥을 산이 내려오는 것이 살아있는 생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백상 내백이라 큰 코끼리 같은 큰 코끼리 모습으로 생긴 내백이다 말이죠. 이건 이제 거기에 대한 산에 대한 그 산형을 말한 그거죠. 지가 평천 이연정 불가 평진이라. 거기까지가 지나서는 말이죠. 다만 가히 하늘을 평하게 갈지언정 가히 땅을 평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번역에는 살아있는 용과 흰 코끼리가 내왕하는 백이라 하늘을 평평히 할 뿐이언정 땅을 평평히 하면 옳지 않나이다 하였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밑에 땅을 파가지고 고를 수는 없다 말이죠. 땅을 파서 막 고르면은 평지를 만드는 건데 평지로 하지 말고 그냥 백상 내맥이니까 집을 높이 지라는 그 말 아니요. 하늘을 태운다는 하늘 쪽으로 여러 2층집, 3층집 그렇게 짓지 땅바닥을 골라가지고 땅바닥을 긁어가지고 평지로 만들어서 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위로 높이 이렇게 솟아야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절에 가보면 집들이 다 높아요. 이렇게 층계층계 있어요. 그 절터 가보니까 아래는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해인사같이 해인사같이 이렇게 경사가 됐죠. 그런 식으로 절을 지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법당이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법당이 제일 위에가 있죠. 중국 절은 법당이 위에가 있지 않고 제일 위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거처하는 그 절이 제일 위에가 많이 있어요. 여기 육조스님 절도 가보면은 법당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지나선 그 고조 할아버지 그 거시가 그 건물이 거가 있고 중간에 있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은 육조스님이 계시던 데가 있고 또 올라가면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집이 제일 위에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풍속이 다르죠. 사실은 그래야 좋기도 하죠. 공부하는 스님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처님 불상을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놓고 스님들은 제일 낮은 데서 제일 안 좋은 터에 주로 많이 앉잖아요.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저 아이왕사도 가보니까 그것도 절이 큰데 스님들이 거처하는 공부하는 그 자리를 제일 높은 데다 해놨어요. 이렇게 거꾸로 우리나라하고는 거꾸로죠. 우리나라는 묘를 집 뒤에다 다 썼죠. 그리고 높은 데다는
묘를 쓰고 낮은 데다 집을 짓는데 저쪽 유럽에 가보면은 집이 높은 데가 있죠. 묘는 아예 산에다 못 쓰게 했고 묘는 전혀 없어요. 유럽에 가면은 집들이 전부 다 산에다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전망도 좋고 도망치기도 좋고 도둑놈을 수비하기도 좋고 공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대들은 우리나라 한국에 와보고는 제일 좋은 데다 묘 써버렸다고. 사람 살지 않고 자기 조상 그 뼈를 묻어놨다고 그러니. 그런데 우리나라 산세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좁은 데는 묘 한 자리만 쓸 정도로 산이 나온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 데다 집을 못 짓지만은 산이 이렇게 번번하니 평지로 된 데는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낮은 데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교통은 좋은데 뭐가 나쁘냐면은 좀 습하거든. 습하고 비가 오면은 많이 거지 물난리를 당하고 그러니까 습하지 않기는 높은 산 이렇게 묘자리 같은 데다가 주택을 지어놓으면은 굉장히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이제 유럽의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자연 풍치림을 손상하지 않고 다 조림을 해가면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골프장 하면서도 다 없애버리고 막 산도 막 까뭉개고 막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식이 없는 편이죠. 여기도 이제 밑에 땅바닥을 파가지고 골르지는 말고 위에 높이 건물을 높이 지으라는 그 말을 평천이라고 표시한 거죠. 절을 뒤에 연건하되 그러니까 지나선이 말처럼 그 절을 다시 이제 세울 때 일이 기원하니라. 그 지나선의 말과 같이 그 말을 모두 다 한결같이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